온통 관심들이 부동산 문제로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LH 직원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LH에서 그 정보를 빼서 했다는 거, 이거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법기술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입니다. 또 일부는 이렇게 입증돼서 처벌받는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LH 직원들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융이나 부동산 자산들을 자진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돌, 업무와 충돌이 있을 때는 사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가 되고요. 또 이것을 숨기고 차명이나 이런 식의 숨기고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근거해서 기밀을 빼내서 투기를 했다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사전적으로 충분히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 신고해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그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금전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을 수 있느냐? 만약에 한 달이 건너서 정보를 줘서 또 차명으로 그렇게 해서 투기를 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이런 불로소득, 경제 전반의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대에 해당하는 소득들에 대해서 세금으로 환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한 4.6%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득을 가지고 있는,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소득 대비 세금 자체는 결코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GDP 대비 부동산 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그러면 GDP 대비 세금만 따지면은 세금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분은 부담이 있습니다. 보유세를 계속해서 올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보유세를 부담할 수 없어서 집을 팔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운 정책이 됩니다. 그럼 남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강화하면은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또 거래 절벽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양도소득세 때문에 집을 팔아서 더큰 집으로 장만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가능성들이 다 있는 일리가 있는 주장들입니다. 방법이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 원을 통해서 개인 단위의 자료가 이제 충분히 축적도 돼 있고 그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곧갈 것입니다. 그럼 각 개인이 부동산 이력에 대한 정보를 쭉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지대에 해당하는 토지나 아파트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양도소득세 형태로 하되 과세 이연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뭐냐면은 내가 이번에 작은 집을 팔아서 큰 집으로 옮기고자 할 때, 그때 작은 집에 처음 샀을 때보다 상당히 많은 이익이 나서 불로소득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려고 하면 큰 집으로 못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집을 바꾸고 옮기고 할때그 부분 그때는 양도소득세를 이연을 해주는 거죠. 다음번에 집을 최종적으로 처분할 때낼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자, 최종적으로 낼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하거나 또는 사망할 때에 내게 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부채들 때문에 이게 세금을 환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개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부동산원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항상 첫 번째 채무, 채권, 정부가 첫 번째 채권을 가지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저당을 제피거나 그걸 기초로 해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이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차피 정부가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또 투기 세력들이 안다면은 투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대에 해당하는 세금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느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대에 대한 세금은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기예금이라든지 예금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죠. 그 소득들 정도만 정상적인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자는 것이죠. 그 소득 이상,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연 5%다, 3%다 이랬으면 3%고 내가 집을 보유한 게 10년이다. 그러면은 10년 동안의 시세에서 차익이 있을 겁니다. 내가 1억의 집을 사서 10년 이후에 역이 됐다. 그럼 1억이라는 자산이 2억까지 늘었으니까 1억이 더 늘었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어떻게 양도소득이나 보유세를 합산해서 어느 정도를 거두면 렌트, 지대를 회수할 수 있냐? 그러면 1억이 10년 동안에 복리로 계산을 해서 3% 이자였다면은 어느 정도 자산소득이 있을 거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세금으로 환수를 하자는 것이죠. 이 세수를 활용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을 쓰자는 것이고요. 또 미국과 같은 모기지 제도를 중산층들이 활용해서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투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프라에 투입을 해서 일부 지역, 일부 계층들의 주거 환경만이 너무 좋고 나머지는 아닌 지금 불균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자. 그러면 부동산 불로소득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주거 불균형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지 않을까. 추가적인 세금을 다른 식으로 더 거둘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보유세를 인상시켜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유인 자체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제도적인 혁신, 입법적인 혁신 이런 거 없이 부동산 문제 해결될 수 없다 생각이 되고요. LH 직원 투기 사건 같은 이런 사건들은 미래에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바꿔나가도록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힘을 모으고 또 압력도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